나는 하루 3분 영어 스토리 일간 소울 영어입니다. 여러분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으신가요? 제가 자신감을 잃을 때 보는 영상이 있는데요. Believe what you're doing. Love it. Whether people like it, don't like it. Be simple. 세계적인 기업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인데요. 강단 있고 끈기 있는 성품 외에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의 영어 실력입니다. 그의 영어는 묘하게도 세련되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명료하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영어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한했을 때 한 강연장에서 질문자가 영어를 배우는 쉽고 빠른 방법을 묻는데요. 그는 먼저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반드시 외국어 공부는 꼭 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strongly encourage you that everybody try to learn the other language. I strongly encourage you that everybody try to learn the other language. 우리는 encourage라는 이 동사 알지만 격려한다 라고 많이 외우고 있는데요. 꼭 격려한다기보다는요. 무언가를 권할 때 쓰는 패턴으로 사용합니다. I strongly encourage you to cancel the meeting. I strongly encourage you to practice social distancing. 그는 또 영어를 배울 때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대하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복잡한 말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It's not about the skill. It's about you are opening a door for another country. It's not about the skill. 두 번째 패턴인데요. It's not about이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이 무엇인지를 표현합니다. It's not about the skill. 그리고 그는 영어를 빨리 배우는 법에 대한 질문에 거꾸로 이렇게 답합니다. Quickly, it's always no good. Slowly, enjoy it. That will be good. 그럼 오늘 마윈이 사용했던 두 개의 패턴 정리해서 가져갈까요? 조언할 때 사용하면 좋은 패턴. I strongly encourage you. 핵심이 무엇인지 강조할 때 쓸 패턴. It's not about the skill. 그는 과거 영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에 오는 영어권 사람들의 투어 가이드를 자처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영어는 그야말로 상대에 대해 배우기 위해 그리고 식견을 넓히고 세상을 배우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소울님들에게는 영어가 무엇인가요? 오늘 소울 영어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